안녕하세요, 박하림 프로입니다. 안녕하세요, 신영진 프로입니다. 영상 시청 이전에 항상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오늘은 저희 신영진 프로님을 모셔요. 이 신영진 프로님은 30년간 백스윙만 연구하신 프로님이십니다. 네. 그래서 제가 특별 초빙을 해서 저희 구독자님들한테 저보다 더 디테일하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어서 저희 신 프로님을 신영진 프로님을 모시고 백스윙에 관해서 오늘 한번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알려줄 건 뭐예요? 네, 제가 여러분들을 레슨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빼고 저렇게 빼고 궁금해하시는 분도 되게 많고 테이크백 처음 빠질 때 그 다음에 기본적인 것부터 일단 얘기 드려야 이해가 쉽고 헷갈리지 베이직, 않을 수가 있어요. 가장 베이직을 알아야 그 다음에 응용도 하니까. 그렇죠, 그렇죠. 자, 30년간 백스윙만 연구요. 이제 백스윙 연구소 소장님이십니다, 신영진 분이. 자, 지금부터 백스윙에 대해서 한번 레슨 한번 들어보시죠. 일단 백스윙을 할 때 가장 먼저 헷갈려 하시는 게 이렇게 똑바로 어떻게 빼요? 똑바로, 낮고 길게. 낮고 길게. 그래서 실수를 제일 많이 하시는 게 이렇게 낮고 길게. 그렇지. 이렇게. 몸이 엄청 따라가죠. 그렇죠. 엄청 따라가죠. 일단 네. 말은 잘 들었죠. 네. 말은 잘 들었지. 길게. 네. 그래서 공을 치면 여기를 막던가 뭐 일어나던가 네.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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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물어봐요. 안 맞는데. 네. 그러면 어떻게 해? 바로 드세요? 또 이래요. 네. 바로 그러면 또 바로 들어요. 리버스 피버. 그렇죠. 말을 들었기 때문에 안 맞는데. 그래서 그런 경우를 이제 혼자 체크를 해야 돼요. 아, 그렇지. 이제 거울을 이렇게 정면을 보겠죠. 네. 머리를 이렇게 보세요. 이게 거울로, 눈으로. 그래서 이렇게 여기까지. 땅 보지 말고. 네. 땅 보지 말고 거울을 보고 이렇게 상체 어깨가 우측 우향우 하는 거죠. 우향우. 우향우도 이렇게 안 해지잖아요. 머리 두고 우향우 이만큼만 해보시는 거예요. 여기 한 각도로 보면 한 7도. 이 정도. 아, 정확한 거 27도? 27도. 저는 정확하게. 27도예요. 정확하게. 야, 네. 역시 저는 27도예요. 30년간 백스윙. 네,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그 정도면 네. 어지간하게 맞을 수 있어요. 어지간하게. 네. 이렇게 올려서 우향으로 하시고 요걸 체크를 하시는 거예요. 체를. 아. 보통 여기서 실수를 하시는 게 여기서 옆으로 보여드리면 옆으로 이렇게 펴실 때 이렇게 체가 이렇게 낮게 가야 되는데 급하시니까 바로 올리시는 분도 있어요. 그렇지. 바로 올리면은 한 번만 해드릴게요. 시청자 바로 올리면 어떻게 되냐. 자, 어깨 라인이 무조건 밑으로 파고들어. 밑으로 파고들죠.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이게 계속 진행되면 두 가지로 이렇게 변형이 되죠. 들리든가 그렇죠. 뒤집어 까든가.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얘가 밑으로 파고들면 망한다. 그렇죠. 옆으로 가야 돼. 그래서 그렇지. 정면을 보실 때 항상 그 이 각도가 한 27도 정도 돈다고 했을 때 요 정도까지만 체크를 하시는 거예요. 27도. 그렇죠. 그렇지. 27도. 낮게. 아주 낮게 오고 여기 머리가 아 내 머리가 여기 있구나 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 근데 이제 이걸 안 보고 공만 보고 하시면 본인이 이렇게 움직였는지 이렇게 움직인지 잘 몰라요. 그렇죠. 거의 네. 대부분 그래서 그렇지. 공을 눈으로 항상 거울을 보시고 이렇게 뒤로 빼보시는 거예요. 그럼 테이크백 끝. 27도. 무조건 요건 하셔야 돼. 27도. 이렇게 하시면 27도 딱 나오는 겁니다. 딱 나오죠. 아, 알겠습니다. 27도. 요때 네. 이제 많은 프로들이 이제 프로그램에서 많이 얘기했을 거예요. 뭐 오른쪽 허벅지 앞에서 코킹을 하고 이게 27도예요. 아, 27도. 딱 오면 딱 거기. 아, 그러니까 요 오른쪽 허벅지 딱 오죠. 나도 몰랐어. 27도인지. 여태까지. 저도 해다 보니까 이게 계속 재보니까 거기가 오더라고요. 역시 30년간 그렇죠. 연구한 보람이 있네. 그 궁금하신 네. 분들을 계속 제가 캐봤어요, 이 사람들. 네. 저는 새로운 백스윙을 연구한다기보다 궁금증을 계속 캐는 거예요. 아, 궁금증을? 네. 아, 확실하게. 그렇죠. 두 번째는 여기서 코킹을 하는 법을 잘 몰라요. 대부분들은 이제 앞에서 보는 것만 보이기 때문에 손목을 꺾어라, 뭐 어디를 꺾어라, 뭐 꺾는 것도 많아요. 제일 안 좋은 유형, 처음엔. 제일 안 좋은 유형이 제일 많은 유형. 그렇지, 제일 네. 많은 유형. 요렇게. 돌리는 거. 돌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게. 롤링. 그렇죠. 실질적으로는 손목을 저희는 이렇게 정면으로 꺾으라 그러는데 정면에 보시면 돌린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꺾어 올린 게 아니죠. 그렇지. 그대로 몸만 돌리면 이렇게 이 모양이 나오는데 그냥 단순히 TV만 따라오거나 그러면 이렇게 뒤로 하는 실수를 많이 하시죠. 그렇죠. 그래서 헷갈린다 그러면 정면으로 올리고 27도 여기 정도면 어지간하게 맞아요. 어지간하게 네. 요 기울기는 또 이렇게 해서 딱 들었을 때 네. 척추 기울기와 그렇죠. 이 샤프트의 기울기가 27도 그렇죠. 어지간하게 어지간하게 맞죠. 그렇죠. 이 상태에서 위로만
들어 올려주면 일단 백스윙 거의 완성이 되죠. 네. 옆으로 한번 보여주세요. 옆으로. 옆으로 네, 보여드리면. 옆으로, 네, 옆으로 한번. 27도 돌리고. 27도. 네. 손을 꺾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느낌이 굉장히 체가 앞에 있잖아요. 이거는 무수히 들어주셨을 거예요. 앞에 있어야 돼요. 네. 근데 헷갈려 이게. 그럼 그냥 앞으로 올리셔서 돌려보세요. 그럼 여기 앞에 있어요. 그렇지.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조금 추가를 드리자면 이게 이렇게 돼야 손이 이렇게 몸 앞으로 다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아까 그 신영진 프로님이 얘기했을 때 돌려버리면 네. 그렇지. 헤드가 이렇게 와버리거든요. 그렇죠. 이 유형이 진짜 많아요. 진짜 많아요. 그래서 저희 구독자분들의 요 백스윙, 정확한 백스윙 그렇죠. 27도. 27도 하고 와, 나도 오늘 처음 알았네. 27도. 이 상태에서 그냥 올려만 줘도 어느 정도 모양이 좋은 백스윙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또 세 번째 팁을 드리면 옆에서 이제 거울을 보실 때 공이랑 어깨를 잇는 가상의 선을 이렇게 그려보는 거예요. 그 선을 긋고 백스윙을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올리고 또 꺾어서 올리고 또 이제 백스윙 쭉 올렸을 때 그 선보다 팔이 앞이거나 아니면 체가 이렇게 앞이거나 이러면 또 안 돼요. 네, 요거는 또 이제 너무 가파르게 올라가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 체크를 자꾸 하셔야 되는데 안 하고 그냥 머릿속으로만 하면은 대부분들이 이렇게 해서 앞이니까 이렇게 번쩍 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플라잉 엘보.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내가 플라잉 엘보다 뭐 어떻게 됐다를 몰라요. 그렇지, 왜냐? 그렇지. 본 적이 없으니까. 그렇지, 그렇지. 본인들은 본인이 스윙이 잘 모르기 때문에 항상 거울을 보고 이렇게 체크. 또 체크. 그 다음에 치시는 게 가장 중요하죠. 사람은 유연성과 신체와 이런 게 다 틀리니까. 그렇죠. 자기의 또 키도 틀리고 그렇죠. 팔기도 틀리니까. 다 다르죠. 그러니까 어지간하게. 그렇죠. 어지간하게 27도로 맞춰가지고 그렇죠. 하면 된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면은 맨 처음에 테이크백, 그 다음에 커킹, 그 다음에 백스윙 하는 거 그렇죠. 그렇죠. 요 세 가지. 옆에서 거울을 보고 그렇죠. 자기가 봐야 된다. 네. 자가 진단하는 네. 방법이니까 네. 요거는 아주 간단해. 어떻게 보면은 조금만 신경 쓰시면 하는데 연습장 가면 너무 급하시잖아요. 대부분들 시간도 없고 빨리도 치고 싶고 빨리 잘 치고 싶으니까 이런 걸 많이 간과하고 계신데 요것만 하시면 훨씬 좋고 훨씬 빠르게 스윙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골프는 가장 기본적인 베이직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이 30년간 백스윙을 연구하신 신영진 프로님이 그렇죠. 말씀을 하시네요. 박사님이라고 해야 되나? 30년 연구했으면? 거의 석사 정도는 되죠. 석사 정도는 네. 되니까. 다음 편에는 또 다른 그 신영진, 우리 30년의 노하우를 다시 배워보는 시간이 있으니까 다음 편도 꼭 시청해 주시고요. 이상 박하림 프로, 신영진 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